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가 행진 이어갔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금 주시장이 이제 한마디로 폭발적인 주가 그러니까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심하다 할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금년 들어 S&P 500은 64번째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다우지수도 43번째. 나스닥도 44번째입니다. 나스닥은 11연속 상승한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떨어진 거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이 정도 올랐으면 좀 쉬어가도 되고 네. 조금 조정받아도 되니까 너무 또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네네.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은 워낙 거침없이 올라가는 가장 기폭제는 이익의 증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찌됐건 펜트업 디맨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보복 소비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아마 피부로 느끼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 네네. 주말에 어디 무슨 식사 모임을 갔다거나 아니면 주말에 역시 지난 금요일 날 해갖고 밤에 좀 돌아다니신 분 아마 느끼실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시장이죠. 아마 어저께도 저는 이제 홈쇼핑을 걸 자주 봅니다. 네네. 세상에 어떤 걸 사람들이 좋아하나 보는데 네네. 어저께 홈쇼핑 저녁 때도 토요일 날도 일요일 날도 그러고 해외여행 채널이 많은 걸 아마 느끼신 분 보신 분 계실 네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가격도 상당히 저렴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되겠느냐는 거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해외도 그런 수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 거기에서 모든 것에 출발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지난 주말에 보면 헬스케어 섹터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섹터가 모두 올라갔고요. 특히 에너지, 산업재, 커뮤니케이션 섹터 등이 상대적으로 좀 상승 보였습니다. 예상보다 좋게 이제 10월 고용 보고서 나온 것도 있겠고요. 그리고 인프라 투자 법안이 이제 금요일 날 장 중에는 합의 통과가 안 됐지만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장 마감 후에 이제 통과돼서 백악관에 가서 사인만 남은 상태가 됐는데요. 여튼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일단 호재를 올라간다. 호재를 계속 지속. 뭐 새로운 것도 아니더라도 뭐 악재가 나올 게 없다. 뭐 그런 심리가 그렇죠. 미국 시장에 팽배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이제 종목별로 보면 지난 금요일날 가장 특징적인 것은 파이자랑 그리고 결국은 파이자에 따른 결국 여행 관련주 그리고 반대 어찌 보면 리오프닝이라고도 얘기해야 되고 미국에서는 리를 하나 더 써갖고 리오프닝이라는 표현도 네.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정도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파이자가 이제 백신에 대해서 긍정적 백신을 치료할 때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그들의 아직 얘기지만 입원 환자 비율을 뭐 89%까지 그렇죠. 줄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또 반대로 모더나 같은 것은 떨어질 수밖에 네네. 없는 그런 상반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모더나도 16%나 떨어졌고요. 어찌됐건 이제 치료제도 나오고 뭐 이쯤 좀 되고 뭐 우리나라도 뭐 7만 회인가요? 뭐 확보했다고 뭐 저도 뉴스를 봤고 이전에 나온 것도 있었는데요. 여튼 한국주는 2020년이죠. 작년 11월 이후에 하루에 최고 상승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7%가 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빨간 거가 하루에 등락인데요. 이 작년 제 처음에 10월 달에 한번 크게 오른 적이 있고 그 당시에 하루에 15%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최고로 많이 오른 날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주식은 이제 유나이티드 항공 이런 것들도 7% 이상 올라갔고요. 이것뿐만 아니죠. 카니발 같은 경우가 8.4%입니다. 어저께 이제 혹시 그 전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크루즈를 타고 싶은 사람이 못 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나 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네. 로얄 캐리비안 같은 경우에 이제 기본 가격인데요. 그래서 거의 300일을 다니는 거로 제가 한 10개월 동안 다니는데 네네. 기본 가격이 14만 불인가 제가 뉴스 봤거든요. 14만 불이요? 그러니까 한 1억 5천만 원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기본 가격이죠. 기본 가격. 그러니까 그 정도도 지금 엄청난 살이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300일 돌아다니는 그런 수가. 1년을 돌아다니는. 이게 새로 런칭했는데 제가 가격은 정확히 모르는데 10만 불이 넘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전 세계적인 펜트업 디맨드가 있다. 그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항공주와 크루즈 주뿐만 아니라 이날은 여행 관련주들이 동반 또 올랐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걸 여행을 하면 어디로 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홈쇼핑에서 하셔도 되고 네네. 아니면 그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셔도 되겠는데요. 미국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 부킹홀딩스, 익스피디아 뭐 이런 거 있고 그렇죠. 에어비앤비 이런 게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부킹홀딩스가 아마 최고가 갔을 텐데요.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익스피디아가 이제 실적 다 나오면서 15.6%나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에어비앤비는 13%나 급등했습니다. 에어비앤비의 이제 CNB는 이제 실적하고 나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그분의 얘기는 여행에 대한
그 기존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아주 자신감을 필요하고 하고 있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CEO들은 이렇게 그 장밋빛점만 얘기하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네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보수를 표현하는데 그 정도로 얘기했다는 것 자체는 자신감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우버 같은 경우도 이제 4.2%가 올라갔습니다. 이제 그 전날이었죠. 실적은 이제 디디에 대한 투자, 중국에요. 디디에 네. 투자분 때문에 손해가 있었지만 처음으로 에비타 기준으로 보면 분기 흑자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흑자 전환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가에 좀 반영됐겠고요. 저희도 몇 번 소개해드렸지만 호텔에서는 메리아트 인터내셔널이라고 우리나라에 있는 메리아트 호텔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장 큰 호텔 체인을 여러 개를 갖고 있습니다. 뭐 스타우드 같은 경우에도 얘네가 2016년인가 인수해서 제일 큰 체인저 해안인데요. 네네. 쉐라톤 이런 것도 얘네가 그렇죠. 웨스틴도 다 여기 겁니다. 웨스틴 조선 내 그 웨스틴 거기가 되겠는데요. 어떤 사상 최고가로 올라갔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여행주들이 과연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든요. 네. 저는 이건 앞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여행을 가실 분, 안 가실 분 있을 텐데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한국 뉴스 하나 잠깐 말씀드리면 네. 제가 이제 제목이 낚인 거죠. 쉽게 얘기해서. 네. 제목이 낚여서 살짝 보고 왔습니다. 오늘. 네. 잠시 전에 보고 왔는데요. 여권이 대란이라고 합니다. 여권 대란이요. 아, 전 그런데 아, 요소수인가요? 뭐 그런 것 때문에 네네. 난리가 났는데 지금 여권 대란. 그러니까 제목에 낚인 거죠. 그렇죠. 낚였는데 한번 좀 찾아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권이 내년에 하실 분은 빨리 만드셔야겠습니다. 아... 그 조폐공사에서 해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에 지금 두 배가 예상된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있다는 거죠, 지금. 네네, 여권을 왜 만들겠습니까? 무슨 투표하러 가려고 여권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여행 가려고 하는 거죠. 네네. 쉽게 얘기해서. 그게 우리나라 여권 대란. 농담이 아니라 뉴스에 지금 나옵니다. 지금 네네. 그 네이버 이런 데 지금 나오거든요. 네. 저도 깜짝 놀라서 봤는데 그게 수요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건 그렇고요. 미국의 국내 항공 수요가 -13.7%까지 회복됐습니다. 이게 팬덤 이전 수준까지 왔고요. 아마 미국에서 얘기는 이번에 그 땡스기빙 추수감사주나 연말 때 100%를 넘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네. 그런 얘기하고 있고요. 몇 번 보여드렸다시피 뉴욕시의 우버와 리프트의 라이드 추이가 상당히 회복되고 있는 곳이어야 되겠고요. 그런 것들은 가장 쉽게 하는 것은 이제 ETF가 가장 편하죠. 실제로 네. 보면은요. 보통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여행 관련주 중에서 이제 순수하게 항공주나 이런 건 조금 거의 없습니다. 없고요. 여러분들이 항공할 때 뭐를 하냐는 거죠. 그래서 여행 사이트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또 뭐 에어비앤비에서 예약을 하거나 우버를 타거나 이런 것들만 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냥 여행이 아니라 테크, 기술 여행 ETF가 어웨이라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것들이 좀 편하다고 싶고, 편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참고적으로 저희가 10월 초에 월과 워주가 저희, 저희 굿모닝 이 시간에 가장 그 굿모닝 예, 예, 굿모닝 글로벌 공식 유튜브 채널 공식 유튜브 채널인데 월가 오신데요. 10월 1일 날 이런 제목을 저희가 말씀드렸어요. 네. 미친 듯이 떠나고 싶다. 항공 호텔주 전망 맑음이라고 했는데요. 뭐 보시면 제가 봤을 땐 감이 올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이 동영상도 많이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월가워즈 검색하시면은 저희 그 굿모닝 글로벌 월가워즈 공식 유튜브 채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저희가 이미 많은 이야기를 해왔었거든요. 리오프닝 관련주들 그리고 여행주, 항공주 이런 것들 다 얘기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난 금요일에 또 한 가지 커다란 이슈가 바로 이 지표였습니다. 고용보고서. 이 고용보고서도 한번 짚어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이제 고용보고서가 이제 주시장의 이제 주가를 올리는 하나의 기폭제에 어떤 또 하나의 어떤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죠. 물론 이제 고용보고서 워낙 적게 나오니까 테이퍼링이 더 빠져줄 수 있다 이런 주장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팩트만 확인드리면 전망은 45만 건이 이제 늘어날 거로 예상됐었는데요. 53만 건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전에 나왔던 이틀 전에 나왔던 ADP 민간 보고서랑도 거의 맥을 같이 한다라고 네네. 보셔야 되겠습니다. 신규 일자리가 어디서 많이 늘어났냐가 이제 가장 중심인데요. 그 전에 계속 좀 시장이 9월 달에 안 좋을 때는 8월 달에는 결국 정부 사이드만 늘어나고 나머지가 재미없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정부 일시 고용했던 것이 지금 상대적으로 줄어들고요. 가장 미국에서 큰 것은 레저 앤 호스피탈리티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접객업인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마트 가거나 네네. 식당에 가거나 이런 데서 이제 캐시어도 맡을 분들 일하시면 그런 분들이 보통 우리가 레저 앤 호스피탈리티라고 한다. 그래서 굳이 번역하면 접객업에 고정하시면 되겠고요. 그 밖에는 비즈니스와 관련한 전문직이 있겠고요.
포함해서 제조업까지 해서 딱 이번에는 거버먼트 쪽에서 7만 3천 명이 줄어든 걸 제외하고는 전부 다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가 이번에도 16만 4천 명이 늘어난 적개업인데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을 못 구한다는 것이 네네. 바로 이 분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자영업 하시면 제 그 지인도 하면 자영업을 하는데 네네. 자기 이제 직원들 데리고 자기가 혼자 가끔 나가서 해갖고 자영업 하려고 조그만 네. 식당을 차렸는데 네. 하다 보니까 이제 부인이랑 자기만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을 구할 수도 없고 쉽지도 않은 건데 미국도 딱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급여를 올려주고 올 때마다 지금 웬만한 큰 기업들은 보너스를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존에서 잠시 일자리 잠시 오는데도 지금 3천 달러 보너스 준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뭐 3개월 계약하고 이럴 네네. 때도 그러니까 그런 정도니까 임금을 계속 올려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딱 이 정도가 16만 4천 명인데 그러면 아직도 얼마가 더 늘어나냐면 팬데믹 이전 대비 한 150만 명 정도는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분야에서. 네. 그러니까 아직 갈 길이 좀 남은 거죠. 다만 꾸준하게 지금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다만 이게 100% 회복되냐. 100%까지 회복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일을 자체를 안 하려는 사람들이 꽤 있고요. 네. 우리나라 약간 상황이 다르고. 요즘 보면 미국에서도 리쇼링이라 그래서 해외 갔던 것들 우리 미국으로 다시 데려오고 네네.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쓰던 거를 제조업이 안 되니까 결국 공장 로봇화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쪽이 때문에 사람이 100%로 늘어나지 회복은 안 되겠지만 상당히 이제 일자리는 즉 늘어나는 추세는 분명 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강력한 10월의 고용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경제면 경제의 긍정적 요인이 되겠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앞선 코너에도 얘기가 났지만 코로나19의 변이 있죠. 그런 것들이 델타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변이도 상당히 지금 영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를 보이는 거죠. 물론 이 부분은 이제 그쪽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지금 영국은 다시 늘어나고 뭐 유럽도 늘어나네 어쩌니 하고 있지만 네.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제 한쪽에서는 그렇게 나오지만 백신을 많이 맞아서 일단 치명률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건 다들 동의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어르신들 아마 그 부스터샷 네네. 그리고 이제 30대 아마 남성분들 얀센 맞으신 분들 네네. 오늘부터 아마 부스터샷 맞으시면 이제 그럼 또 이제 치명률이 그 걸리거나 치명률이 떨어지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지금 전 세계에 와 있고 그 중에서 특히 미국은 그런 심리가 반영하고 있다라는 점을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에어비앤비 CEO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네, 뭐 잠깐 요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여행에 관련된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인데요. 네. 특히 이제 일자리 같은 경우에 이런 것도 많이 바뀐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보면 우리나라 미국도 금융기관 일부에서 무조건 이제 다 회사에 와라. 네네. 그 우리나라에서도 회사에 이제 다시 복귀하는 경우 있지만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제가 알기에는 영원히 일단 플렉서블한 유연한 근무 체계를 한다는 건 맞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해외 여행 가거나 우리는 여행 가면 뭐 고작 일주일, 2주일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에어비앤비에서 집을나 뭐 빌리는데요. 한 달 이상 빌리는 사람이 20%랍니다. 와.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플렉서블한 하다 보니까 꼭 내가 그 집이 아니라 딴 데 가서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도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네. 똑같은 일자리가 있으면 페이가 거의 비슷하거나 크게 차이 나면 플렉서블 유연한 근무 체계를 하는 회사로 간다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월급을 더 올려줘야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분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비율이 지금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경제 환경에 보면 이런 것들과 고용 이런 상황과 여러분들 좀 매치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테이퍼링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겠죠.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런 걸 걱정하시는 분들 테이퍼링 속도가 빨라져서 내년 8월이 아니라 만에 하나 6월에 끝나면 금리 인상도 좀 빨라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다만 오히려 최근 들어 지난주에도 금리는 오히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미국 달러도 소폭 하락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사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난주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섞이다 보니까 한 주간의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지난주 한 주 동안은 크게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을까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3대 지수가 뭐 계속 올랐다고 네. 보죠. 다우지수 하루 정도 아마 쉬었을 겁니다. S&P500이 주간 단위로도 2%나 올라갔고요. 네. 나스닥은 무려 3%나 올라갔습니다. 이머징 마켓이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이머징 마켓에 포함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 정부 당국에서 뭐 선진국으로 다시 노력한다 이런 얘기 최근에 지난주에 네네. 우리나라 증시에도 뉴스가 된 거라 보고 있는데 그 뭐 그 좀 그런 얘기지만 그 우리나라 재경부에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미국이나 이런
국제기구에서 특히 MSCI나 그쪽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건 가봐야 되는 건데요. 하여튼 이머징 마켓은 지난주에도 크게 재미는 없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미국이 더 제일 많이 올랐고 그다음이 ACWI입니다. ACWI는 전세계 지수입니다. 전세계 네. 지수. 다시 한번 확인해드리면 전세계 지수에서 미국이 한 56%에서 57%. 그리고 그걸 포함한 선진국 90%. 한국을 포함한 이머징 마켓의 10%. 한국은 1.5%. 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딱 염두에 두시면서 이 그림을 가끔 볼 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운영하는 자산에서 한국이 거의 대부분이 많으시거든요. 방송 그렇죠. 보시는 네. 분들 중에. 최소한 저는 그래요. 저는 1이라도 해외 주식, 미국 주식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그만큼 차이가 많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섹터별로 보면은요. 지난 한 주간에 금융과 헬스케어만 좀 내렸고요. 이미소비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테슬라가 들어있는 거라고 그렇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재주, 기술주가 상승을 좀 주도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이제 제일 많이 올라간 것은 퀄컴입니다. 퀄컴이 제일 많이 올라갔고요. 엔비디아가 지금 시가총액 7위까지 올라가면서 네. 벅스에스보다 좀 더 많아졌잖아요. 컴퓨터스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깜짝 실적 발표한 것이 언더아머죠. 그리고 AMD도 지금 13.4%나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포드 같은 경우가 12.9%입니다. 테슬라도 9.7%라서 테슬라도 많이 올라갔지만 포드가 은근히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9.6%인데요. 포드는 이제 저희도 방송을 많이 좀 얘기해드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서요. 네. 소위 개미 투자가들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량, 그러니까 금액이 아니라 수량으로 보면 10월 달에 그 매매 규모, 수량으로, 금액이 네. 아닙니다. 금액 네. 훨씬 작겠죠? 수량으로 보면 두 번째로 거래가 많이 했습니다. 아, 그만큼 제 포드가. 근데 와. 중요한 건 이제 금요일까지 하신 분들을 보면 단 한 분도 손해난 분이 없습니다. 아, 네. 네. 그렇지만 많이 오른 건 사실이라는 걸 좀 그렇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대로 떨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거의 내내. 그러니까, 한번 개파락한 이후에 이틀 더 떨어진 것이 이제 모더나입니다. 31%나 떨어졌고요. 게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신작이 뭐 지연되고 있고 뭐 그렇다고 뭐 그런, 하더라고요. 예, 그런 얘기하죠. 두 개나 지연됐다 예, 하더라고요. 액티비티 블리자드가 13.2%. 그러니까 그리고 워낙 많이 달렸던 넷플릭스가 6% 떨어졌고요. 시티그룹이 3% 그리고 페이팔이 3% 떨어진 것이 지난 주간의 흐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뭐 지난 금요일에는 한 6% 떨어지면서 이게 재택근무로 인한 피해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많이 올라가기 그런 걸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넷플릭스를 안 보고 극장감이 되잖아요. 네. 예, 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떨어진다라고 쉬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이터널이 이제 우리는 아직 개봉 안 한 거라요. 네네네. 그렇죠. 미국에서 지난 주말에 개봉한 거 아닙니까? 주말 박스오피스 나왔더라고요. 네. 그 7,500만 불로 좀 초유의 또 기록을 냈기 네네. 때문에. 디즈니 같은 건 전화 또 내년까지 보면 디즈니 같은 거 상당히 더 그 모멘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